반갑습니다. 허브경제 TV입니다. 네, LG 엔솔이고요. 오늘 많이 밀렸습니다. 네, 3%면은 LG 엔솔 시총을 고려했을 때좀 많이 밀린 거고, 오늘 삼전이 일단 좀 빨간불을 보여줬죠. 그래서 LG 엔솔은 뭐 시장에 밀린 건 둘째치고, 삼전이 올라간 거에 또 영향을 받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코스피가 사실 오늘 그냥 구거래일 음봉이나 마찬가지예요. 동시호가 때 삼전이니 뭐니 해가지고 그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동시호가 살짝씩 끌어올리면서 빨간불로 마감을 시켜줬다 뿐이지, 장중에는 계속적으로 그냥 음봉의 흐름을 보여줬거든요. 뭐 조정이 오늘까지는 이어졌다. 그리고 상승과 하락 종목의 비율 자체가 오늘은 하락 종목이 거의 진짜 뭐두 배수, 세 배수 이상으로 많았던 구간이기 때문에 이차전지가 좀 많이 밀렸죠. 이게 코스닥이 그동안 좀 버텼거든요, 코스피 대비. 근데 오늘 그 코스닥을 진짜 업종 하나도 남기지 않고 강하게 흔든 거, 이거는 저는 심리적으로 좀 흔들려고 했던 그게 더큰것 같아요. 이게 코스닥은 잘 버틴다, 코스닥 애들이 지금 좀 좋다, 이런 생각을 많이들 했을 거란 말이죠,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근데 그거를 어떻게 보면 오늘 한 번의 액션으로 좀 과하게 깨버린 그런 날이었고, 뭐 여기서 뭐더 밀려봤자 뭐 이제 얼마나 밀리겠습니까? 진짜 이제는 타협을 할수 있는 구간이 아니고요. 무조건적으로 그냥 빨간불을 보여주고 반등을 보여주긴 해야 됩니다. 오늘 양매도가 나왔는데 외국인들의 매도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이게 지금 시장의 특징 중에 하나거든요. 뭐 기관이라고 해봤자 코스피에 내려꽂은 그 매도는 얼마 안 됩니다. 중간에 1월 10일이었나요? 11일 날, 그때 이제 은행 쪽에서 뭐 2조 한 5천억? 이렇게 매도가 나왔던 걸 제외하면은 매도 금액 자체가 크지 않고요. 외국인은 심지어 일주일 그 데이터만 봐도 빨간불이에요. 순매수란 말이죠. 근데 시장은 계속적으로 밀렸죠. 기관 매도가 대체로 개인적으로 넘어가는 그 패턴이 나와줬는데, 이런 식의 연속적인 하락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는 이게 음봉 하나하나가 갖는 그 무게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크진 않아요. 우리가 과거에 겪었던, 진짜 뭐 작년에 겪었던 그런 하락들을 고려하면은 그때는 매도 금액을 그냥 냈다 퍼붓는 그런 액션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매도 금액이, 아, 이게 이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빠지는 게 말이 되나? 이런 생각을 중간중간에 자주 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반등의 턴이 좀 찾아온다라고 했을 때 생각보다 좀 강하게 반등이 나와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지금 차익 실현 물량들을 시장에 쏟는다 이런 느낌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조정. 네, 아직까지는 좀 이런 느낌이라고 봐야 될것 같고요. 뭐 여기까지 밀려났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그 들어오지 않길 바랬던 과매도 구간, 10월 달에 정말 시장 아작날 때 그때 가격 라인까지 진입됐습니다. 이러면 40만 원, 어쨌든 오늘 종가 기준으로 40만 원 지지를 못 해줬기 때문에 내일은 뭐 시가는 둘째치고 일단은 그냥 빨간 캔들로 마감이 돼야 돼요. 빨간 캔들로 마감이 돼야 되고, 만약에 진짜 이 액션을 한번 줘가지고 뭐 개파락이나 오전 중에 음봉을 보여준다, 바로 오후장에는 양봉 보여줘야 됩니다. 이게 SDI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구간들을 한번 깨면은 생각보다 쉽게 반등이 안 나오거든요. 왜냐? 저점 라인을 막 이탈하거나 아니면 지지 라인을 이탈하거나 매수 심리가 잘안 나옵니다. 네, 왜냐면 다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대응을 하고 싶어 하고, 시장의 반등을 충분히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매수 호가에다가 주문을 잘안 넣으려고 하죠. 그냥 지금 빠질 때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들 거길로 가서 그냥 놀면 되기 때문에, 굳이 LG엔솔이 뭐 그렇다라고 해가지고 막 이전에 엄청나게 좋은 흐름을 보여준 것도 아니었고, 특히나 23년 같은 경우에는 LG엔솔의 흐름이 굉장히 약했거든요. 그쵸? 이 약한 흐름으로 인해 투심이 더욱더 약해진 상황이었는데,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가격 라인들을 막 깨버리는 그런 액션까지 보여준다? 그러면 LG엔솔의 반등이 더 쉽게 나오기 힘들 수도 있다는 거죠. 오늘 기관 매도가 좀 많이 나오긴 했는데, 투신 쪽에서 거의 대부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매도가 그 주가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은 투신 쪽이 거의 다 모든 하락을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은 사실 코스피를 찍어 누르는 거는 기관이었죠.
예, 기관 쪽에서 3전 매도를 워낙 많이 하기도 했고, 또 연속적으로 매도를 보여준 게 어쨌든 간에 기관 애들이 대부분인 상황이라, 지금은 기관 매도가 좀 줄어들긴 해야 됩니다. 기관 매도 좀 줄어들고, 그 다음에 이제는 진짜 그냥 다른 거 없이 브레이크. 네, 주가에 브레이크를 걸어줘야 된다. 오후장의 막판에 LNF랑 뭐 그다음에 전고체 종목 뭐 이케 같은 거 이런 애들이 강한 좀 반등 액션을 보여주긴 했거든요. 이게 뭐 내일 움직임에 대한 어떤 뭐 복선일지 아니면은 그냥 마지막에 잠깐 뭐 희망 고문을 해준 건지 뭐 내일 시장을 보긴 해야겠지만 지금은 추가적으로 밀린다라고 해도 우리가 아, 2% 밀리고 5% 올라갈 수 있다. 뭐 이런 계산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빠질 수 있는 구간보다는 위쪽으로 반등이 나올 영역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구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내려왔던 구간을 다시 한번 가격 라인 끌어올려주는 거, 이거는 그렇게 난이도 높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꽤나 가볍게 내려왔고, LG엔솔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런 식으로 외국인들은 일단은 대부분 다 빨간불을 보여주긴 했어요. LG엔솔한테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간에 외국인이거든요. 외국인이 메인이고 그 다음에 기관인데 지금 이제 기관 매도가 너무 좀 생각 이상으로 나오다 보니까 주가 라인이 꽤나 빨리 밀렸습니다. 네, 요거는 기관 쪽이 어쨌든 간에 매도세를 좀 줄여주고 그러면은 지금 외국인들 포지션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생각보다 빠르게 반등 보여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은 업종에 대한 심리, 그리고 뭐 반도체도 밀리고, 2차전지도 밀리고, 바이오도 밀리고, 애초에 주도 업종으로 들어가는 돈들이 굉장히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지수 반등이 좀 나와줘야 될것 같아요. 한 이틀 정도는 시장이 좀 올라간다, 이제는 반등하나? 이런 느낌을 줘야 그 우리가 기대하는 저점분에서 들어오는 반발 매수 이런 걸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정도로 정리해드리면 될것 같고요. 내일은 40만 원 위쪽으로 최대한으로 올려줘야 됩니다. 저희 무료 종목 한주 동안 25% 지난주에 목표로 잡는다 이렇게 코멘트를 드렸죠. 지난주도 매매가 굉장히 빨리 끝났고 뭐 이번 주도 흐름 자체가 굉장히 좀 좋게 스타트가 됐는데 지난주가 24.7%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좀 어렵다 하시면은 같이 한번 해보시는 게 많은 도움 될것 같아요. 지금 심리적으로 또 더더욱 밀릴 수밖에 없는 구간이니까 특히나 오늘 같은 날은 더욱더 그렇고요. 링크 누르시고 무료 종목 신청 누르신 다음에 LG 엔솔이라고 남겨주세요. 저희가 한주 동안 순차적으로 네다섯 종목 드리니까 오셔서 뭐이 수익이 적다라고 생각이 돼도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 굉장히 또 많은 도움이 될수 있거든요. 그게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니까 같이 한번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내일 다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